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존잘로 금손이 되는 법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살짝 교육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는 실루엣 위주로 그립니다. 어차피 디테일한 스케치는 다 덮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예요. 디지털 드로잉이 사기인 게 수정이 너무 쉬워요. 색감, 형태 등등. 딱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손맛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당황스러운 게 그림판이 브러쉬 크기랑 투명도 조절이 안 되네요. 습관처럼 포토샵 단축키를 계속 누르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네, 이거. 알트랑 스페이스 안 되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요. 윈도우 11에선 된다는데 저는 10을 쓰고 있는지라. 브러쉬도 그나마 그라데이션 조금 나오는 걸로 쓰고 있어요. 색이 끝날 때 그라데이션이 생겨서 짧게 짧게 치면 자연스러워지네요. 투명도는 그나마 다행인 게제 그림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물감 쓸 때도 되게 불투명하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는 그나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왜 배경을 미리 안 칠해뒀을까요? 작업이 번거로워지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또 그리게 된다면 주의해야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속을 걸긴 했지만서도 그림 그릴 때 화면 전환이 너무 잦아서 이제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게임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계속 시야를 한 군데 잘 두지 않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눈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야 해요. 정보가 많아져야 이제 목표가 수월해집니다. 그림에서 저의 목표는 형태와 양감이에요. 인물, 특히 연예인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칫하면 억울하게 닮은 듯한 분이 나와요.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화면을 축소하는지 의식하면서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빨간 잔상 같은 거 있죠. 이걸 글리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원래 포토샵으로 딸깍 한 번이면 끝나는데 오늘 목표가 그림은 무조건 그림판에서 완성하기여서 굳이 하나하나 다 그려줍니다. 사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려 했었는데 이번 재료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보자면 흔히들 존잘러, 금손 등으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표현하곤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몇십 장, 몇백 장 그리고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을 폄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많이 그리는 게 솔직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그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는 건 확실히 시간 단축, 재료 숙련도 등 스킬적인 부분은 늘려주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늘려주지 못해요. 바로 눈이에요. 그림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남들도 쌈뽕하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렸나? 내가 봤을 때 형태, 색감 요런 게 높은 퀄리티가 나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챌린지가 설명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마우스로는 저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원하는 각도, 길이, 섬세함 절대 일반 재료처럼 못 써요. 그럼에도 완성도 있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남들도 봤을 때 예쁘게 그렸나? 뭐 로제니까 여러분들도 예쁘다고 느끼시겠죠? 죄송합니다.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형태나 색감, 느낌으로 나오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눈을 기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 계속 그냥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아니, 하세요 그냥. 요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죠? 여러분은 벌써 존잘러가 되는 50%의 과정을 알아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그림을 계속 평가하세요. 이거 근데 뭘 평가할 건지 좀 분명해야 돼. 만약 난 형태 부분에서 평가를 하겠다 할 때 얼굴을 예로 들면 전 스케치를 다 뜨고 나서 항상 사진 찍어서 그리던 자료에 이제 반투명하게 겹쳐봤었어요. 그렇게 아 나는 눈을 크게 그리는 편이구나, 비율을 잘 못 맞추는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그리는 건 이때 많이 그려야 해요. 내가 부족한 점을 얼마나 극복했나 확인하는 용으로 색감 같은 것도 똑같이 내가 만든 색과 자료상의 색상을 스포이드로 찍어가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외의 요소들, 배치, 구도, 터치는 너무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나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리세요.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다들? 거기서 안성재 셰프가 강조한 게 있죠.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
같은 안시라서 그런 건지 저 말이 공감 가서 그런 건지 전 안시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의도가 명확해야 해요. 그림 한 장을 그릴 때도 나는 저번 그림에서 아쉬웠던 점을 고치는 데 집중하겠다, 형태를 엄청 정확하게 그리겠다, 새로운 재료를 연구하겠다, 새로운 스타일을 연습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도해서 그리다 보면 그림도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들이 생기고 이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생기게 돼요. 제 앞서 말한 내용들 꼭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면 모작을 한 장 그린다 하더라도 발전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는 기계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극한의 효율충이라서 이미 여기저기 개조당한 상태지만 성향이 맞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그림에 집중해 볼게요. 놀랍게도 그림판에도 올가미 기능이 있습니다. 덕분에 수정이 훨씬 편해졌어요. 따라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4번 브러쉬가 시작할 땐 얇게 나오고 끝낼 때는 그라데이션이 나와서 그나마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번 브러쉬도 4번 브러쉬랑 똑같은데 4번은 가로에, 7번은 세로로 획을 그을 때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중간 과정이라 하지만 형태를 정말 맘대로 잡았네요. 계속 힐끔힐끔 주현영 씨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드려야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예인이 이래서 어려워요. 만약 안 닮아 보인다 싶을 때는 확인해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형태를 잘 잡았는가, 양감이 잘 잡혔는가. 둘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다른 분이 나옵니다. 근데 전 둘 다 잘못했어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걸 그리는 동안 저는 어떤 위화감도 못 느꼈어요. 자료와 그림만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인지 둔화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얼굴형은 너무 넓고 미간 그림자도 너무 모호합니다. 중간중간 일부러 쉬면서 시야 환기도 해주고 계속 멈추지 말고 스스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오를 다지고자 아파트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노래 끝나고 다음 노래가 하필 아파트 무한재생이었나봐요. 화면 녹화 중이라서 창 이동도 못해서 몇 시간 동안 아파트만 들었더니 어우 귀가 너무 아파. 죄송합니다. 확실히 앞머리가 생기고 나니 로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헤어가 너무 뽕실했어요. 다시 부드럽게 이어지게 해줍시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계속 세밀한 수정을 해줍니다. 마우스로만 계속 그리니까 다시 종이에 그리고 싶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날로그만 느낄 수 있는 촉감, 감성은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림은 말이죠 여러분, 그리기 싫으면 안 그려도 돼요. 대신 그릴 때만큼은 내가 발전하고 싶다면 제가 말한 내용들 꼭 기억하며 그리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촬영실 미완공 기념 그림판으로 로제 그리면서 금손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떠들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되면 더 좋고요. 하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